안녕하세요, 강타입니다. 예, 저희 앨범을 이렇게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노래 중에 다섯 곡을 작업을 했는데, 글쎄 뭐 한 곡 한 곡 설명 드릴 만한 좋은 곡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만든 곡 중에. 근데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근데, 이번 앨범에 저는 발라드를 두 곡을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드럼 앤 베이스, 그리고 듣기 편한 댄스도 쓰고 그랬는데, 저의 초점은, 앨범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앨범을 들으실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듣기 편한 곡들이 들어있으면 그게 바로 제 곡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곡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H.O.T 색깔에 맞는 곡들, 그리고 또 어떤 곡들은 여태까지 이런 음악이 정말 H.O.T 음악일까 하는 음악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쨌든 다섯 곡을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멤버들 힘으로만, 순수 멤버들 힘으로만 앨범을 처음으로 제작을 하게 됐고요. 프로듀싱을 처음으로, 앨범 전체 프로듀싱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 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H.O.T가 이제 5집 내면서 여러분들이 해체설, 은퇴설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저희가 앨범을 처음 프로듀싱 하면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H.O.T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달라지는 H.O.T의 모습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이번에는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4집 활동 때 좀 활동 그 시간이 좀 짧아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모습을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번엔 방송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공연을 통해서 많은 만남을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따라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요. H.O.T가 여태까지 뭐 좀 착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여러분들하고 가까워 보이는 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H.O.T의 모습을 이번 앨범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앨범 잘 들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